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투자자들의 관심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기관, 규제,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 VC가 네. 좀 인상이 깊었어요. 먼저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벡트나 피델리티, JPM, 코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해주셨잖아요. 뭐 단기간에 나온 게 아니다. 네, JP모건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기업 네. 금융기관들은 이제 의사결정 체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네. 스타트업들은 뭐 하루하루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하지만 대기업들은 또 원래 하던 일도 있고 또 특별히 뽑아서 만들어낸 TF들은 보고 체계가 되게 느린 점이 네. 있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피드백도 마찬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을 때는 적어도 몇 년간의 그런 심도 깊은 고민과 거의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같은 대기업들이, 대조직이 여기 힘을 실어야 돼. 명분이 진짜 있어? 돈 벌 수 있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답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들 나름대로 과거를 백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해서 결과 나오면 야, 그래도 오케이 이제 하자. 그럼 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 시장에서 얼마만큼 뭘 더 가져갈 수 있지?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JPM 같은 경우 JPM 코인이 단순히 그냥 법정 앞에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도 있지만은 향후 JPM 코인이 그려나가는 그림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지 이거를 통해서 은행업이나 증권업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거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놨다 보는 거죠. 이미 그려놓고 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한 그렇죠. 거죠. 안 그려놨으면 네. 이게 승인이 안 맞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 좋게 묘사하던 CEO가 네. 이걸 발표하니까 사실 조금 의외였는데 그런 큰 그림 속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JP모건이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네. 이더리움 온라인스의 초창기 셋업 멤버였기도 네. 했고 워낙 있죠 관심이 많은 회사에서 이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라는 게 일단 의심스러웠고 그런 표면적인 뉴스에 좀 속지 않으려면 기존 제도권 금융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좀 잘 아셔야죠. 네, 사실 블록체인 사업 자체가 약간 스타트업 느낌이 많잖아요. 네, 스타트업들 네. 되게 열심히 하시고 빠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맞아요. 나이브한 면도 있어요. 네. 규제 쪽에서 ETF 네. 승인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좀 식상한 규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승인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미국이 많이 매집해서 때가 되면 한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네. 일단은 SEC가 지금 처한 상황도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인데 과거에는 그냥 규제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게 욕을 덜 먹는 길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터넷이 깔리고 모두가 다 똑똑한데 근데 SEC가 이걸 침해하는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더 역풍을 맞는 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매사추세츠 금융당국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스타트업 주식을 금지시켰어요. 위험하다. 근데 그 이유는 당시에 컴퓨터 산업이 딱 꽃피우기 바로 전이었고 완전 위험한 스타트업이었고 야, 차고에서 컴퓨터 만드는 애들 주식을 니네가 사서 뭐하냐 채권 사라 안전하게 그래서 금지시켰는데 그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아. 이게 SEC 흑역사예요. 반복되면 SEC는 더 큰 리스크를 맞는 거죠. SEC가 비트코인이 잘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거래되는 그 프로세스를 규제하는 거지 비트코인의 성공력을 따져서 ETF는 하지 마 해 이런 건 월권이죠.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내부에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네. 승인 안 하는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우터넷 시대의 VC들의 역할에 네.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우터넷 시대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또 크립토 쪽으로 들어온다고 네. 해주셨는데 닷컴 버블이랑 또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잖아요.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점은 어떻게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맞아요. 닷컴버블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거든요. 굳이 닷컴버블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신기술이 나오면 항상 버블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네.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당시에 디스켓, 네. CD룸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한 2, 3천 개가 생겼어요. 근데 2, 3천 개의 회사들의 자본이 엄청 들어가서 그냥 뭐하는 회사에 아, 저 디스켓 만들어 아 그래 투자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철도 버블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근데 VC들은 이런 거를 가려본 경험이 있고 끝까지 경험이 일단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태웠고 시장을 만들었다 라는 경험은 다른 금융권에서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고 얘네들이 이제 그 스페셜티를 살려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VC의 글로벌 VC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세콰이어나 앤드루스 호로위치 뭐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죠. 20세기 금융의 역사와 네. 그 안에서 VC 역할에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넥스트원에는 네. 이 내용은 없어요. 블록체인 판이 다시 앞으로 형성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혁신기술, 네.
시장 환경을 드셨는데 그 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시장 니즈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시장 니즈를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있다라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환경. 환경은 아까 말했던 라이프스타일, 네. 그다음에 제도, 교육, 법 이런 거거든요. 요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졌던 시대에 항상 한 2, 3년 안에 새로운 시장이 이제 급부상했던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세 가지를 뽑은 겁니다. 삼성 갤럭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까요? 개인적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한번 삼성의 대단함을 좀 느끼는, 네.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네. 그냥 뭐 우리는 이게 맞으니까 가겠다. 지갑에서 좀 더 가게 되면, 네. 이제 저는 핸드폰이 향후에는 스마트폰이 노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노드가 되면, 네. 전 세계에 있는 60억 인구 중에 적어도 한 20억 정도는 노드가 될 수 있는, 네. 거고, 그런 단계로 가는 거는 궁극의 단계지만 그 전에 아마 그 그림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먼저 스텝핑 스톤으로 이제 지갑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